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네, 오늘은 표현을 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아이템. 근데 이거 표현 항목에 넣어놨어요.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게 뭐한 단어지만 이게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네, 원앙새. 원앙이면 아주 친밀한 걸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원앙 바퀴벌레다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표현 항목에다 집어넣어봤어요.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보죠. Who did he hang out? Hang out 저번에 한번 했었죠. 밑으로 매달리는 거 아니고 옆으로 붙어서 매달린 것 붙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with 다음에 뭐가 빠져 있죠? with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앞에 who를 썼지만 이거는 whom인 거죠, whom. 에, whom을 대신해서 뭐를 쓸수 있다고? whom을 대신해서, who를 쓸수 있다 그랬죠. 일단 얘네들이 보면, 원래 주격이 주어, she가 주격이 주어지만, whom did 이렇게 나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단 who did 이렇게 나가놓고, 위 다음에 목적어 없는 순간, 아, 아까 who가 whom이었구나. 라고 걔네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돌아다닌 거야? 돌아가서 당시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서 당시에 옛날에 그래도 되고요. 돌아가서 당시에 누구하고 나 돌아다녔어? 누구와 붙어 다녔어? 그러니까 Pete asked them 질문한 거예요. Other than you, 너를 제외하고는 너 말고는 너 외에는 그런 거죠. 그랬더니 Sam, of course, 물론 Sam이죠. He was into, 들어간 거예요. 푹, 눈이 안으로 막 들어가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요. 푹 빠졌죠. 걔도, 쌤도. Not in a good way. 좋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런 거죠. 그는, like, 뭐, 이를테면, 실제로 생각했다. 이런 거죠. They were, 그들이, 뭐인 것처럼. 이 A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고 이제 밑에 질문이 나와요. 근데 보면 보이프렌드이자 걸프렌드이자 오랫동안 헤어졌던 실종됐던 소울 영혼들 사람들 적어도 at least I was never that는 부사죠. That crazy 그렇게 미치지는 그렇게 미쳐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또 anyone else 다른 사람은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중에 한 명, 동격 스티븐이죠. 걔는 형이 있었는데 형 이름은 셰프예요, 셰프. The rumor was 다음에 콤마 찍었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뒤에서 배우는데 원래는 The rumor was 대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트를 생략하고 콤마를 치면 이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이렇게 삽입 처리하는 거예요. 소문은 대절이다. 이거보다는 소문에 따르면 이렇게 삽입 처리를 할 때는 콤마 찍고 대트는 반드시 없애는 거예요. 샤나 셰프, 샤나와 셰프는 우드 훅업. 이게 훅업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호크죠. 호크. 호크가 물린 거예요. 호크가 물렸다 야 하죠. 내용이 자지간 잘 사귄다는 뜻도 되지만 섹스하다도 돼요. 그리고 스모크 도프 마약을 한 거죠. 마약도 이렇게 여러분이 뭐 마약을 어떻게 피우냐 그러는데 빠르니까 여러분 뭐 크랙을 뭐 크랙 같은 곳에 보면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태워요. 제 옛날에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제 룸메이트가 이 마약을 심하게 해갖고요. 저도 간접으로 흡연을 좀 했을지도 몰라요. 직접 해본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아무튼 뭐 학교에 가면 대마초 같은 거는 줘요. 예, 고객 확보 차원에서 주는 거죠. 주머니에다 넣어뒀다가 1년 지나서 그것을 다시 입을 때 보니까 옷이 그옷 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대마초가 있었던 셈이죠, 집에. 뭐 대마초야. 뭐 미국에서 단속 안 하지만 뭐 요즘은 이제는 합법화되었죠. 주원자는 대마초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샤나는 wasn't one to talk.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More like, 어쩌면 뭐더 비슷하냐면, demand, 요구하는 편이에요. I want, 원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When you are a 14-year-old boy, 14살 때 14살 소년이고, 문제의 당면한 요구죠. 그 당면한 문제가, sex라면, 요구하는 게 섹스라면, you don't think much of it.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think much.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죠. But, in hindsight, 뒤돌아보면, hind가 뒤라는 뜻이잖아요. 뒤. hindleg, 뒷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뒤돌아서 보면, she was scary. 그 여자는 무서운 여자였어. 샤나는. None of us mattered.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았어. 우리를 누구도. It was always about. 그것은 항상 about. It's all about you. 그러잖아요. 그럼 다 너하고 관련된 거야. 네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항상 바로 자신이었어. 이 표현 전에도 배웠었어요. 이럴 때 about 쓰는 거죠. Until I said no. 내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그다음에 at which point. 이상하죠? 관계사는 원래 두 개의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리고 이 위치는 더를 대신 쓴 거예요. 더, 더, 더 포인트 대신에 위치 포인트를 쓴 거예요. 이런 것을 저 문법 시간에 배웠죠. 이런 걸 환원의 관계사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콤마 찍고서 콤마 찍고 여기를 이렇게 콤마를 찍고 at which point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끊어서 좀더 확실하게 이쪽 부분을 의미를 살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콤마를 찍고 또 점을 찍고 아예 콤마가 아니고 이제는 점을 찍고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을 분리시키는 거죠. 관계사라고 하는 건 원래 연결시키기 위한 것인데 포인트, 더 포인트를 위치 포인트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또 이거 분리시켰어요. 아무튼 이런 걸 분리된 관계사, 또 요약 환원의 관계사 중에서 이거는 요약을 한건 아니고 시점을 표시한 거니까 until을 포인트라는 시점으로 이렇게 바꿔 쓰기를 한 거예요. 환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점 찍고 분리시켰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거 좀 배워야 되겠지만 그때는 보기로는 같았다. It appears 대신에 똑같아요. She lost 뭐. 뭣뭣을 잃은 것 같다 이런 거죠. Maybe no one had ever told her no. 그녀에게 no라고 누구도 전에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No 그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부를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화가 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다음으로 가 볼까요? 다음에는 두 번째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After Tom got dumped. 덤핑하잖아. 덤핑. 덤핑하는 거. 물건 덤핑하는 거. 사람 덤핑하는 거예요. 수동태이죠? 왜냐면 덤프 된 거니까. 사람이 덤프 벌어진 거예요. 덤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버려졌을 때이 버려졌다는 거 이게 위치가 암문장 전체를 받는 거죠. Made him 그로 하여금 lose 좀 전에 나왔던 거죠. 항상 관용적으로 똑같은 게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들어간다는 건 뻔한 거예요. 이거 들어갈 자 그냥 잊은 거예요. 문장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맨날 쓰인다는 건 그냥 수거로 쓰인 거예요. lose it. lose it은 그래서 화가 나다 이런 거예요. 체이면 당연히 화나죠. 체인 다음에 화가 났고, he spent the last of his days인 거죠. 그의 나머지 나날들을 watching the movie, 영화를 over and over 다시 보고 또 다시 보면서 지냈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된 적이 있고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파리, 텍사스 그랬는데요. 미국에는 세계의 그 많은 도시들의 이름을 차용한 도시들이 많아요. 이건 텍사스는 텍사스주 파리란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뭐 파리 잘 아시죠? 파히 이러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된 거죠. 불어는 자음이 맨 끝에 오면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발음해서 파히 이렇게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파리라 그러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물론 페리스죠. 페리스 텍사스. 우리말로 영화 제목이 그냥 파리 텍사스예요. 파리 텍사스. 텍사스주 파리인데, 사실은 텍사스주에 파리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페리스라는. 여기 들어갈 단어도 이신 거예요. 자, 다음 일로 볼까요? 빈칸 A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표현. 그런데 아까 A 했었죠. 근데 뭐 이거 뭐좀 올라볼까요? 아까 A번 했었죠. 여기 맨 뒤에 나오는 거죠. 뭐 여기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이런 거죠. 자, 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언어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모음으로 비슷한 단어를 잔뜩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이것도 요령이기도 해요. 보면은 아이템이라는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하고 비슷한 게 아티클이죠. 품목, 항목 이런 건데, 뭐 엔트리, 들어간다는 뜻이고, 액세스, 접근하는 거고, exit, x는 나가는 거고, it는 가다예요. 밖으로. 이거 원래 원형이 ire죠. 이래. 이래가 앞에 exit, out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3인칭 단수형이면요, 끝부분에다가 이래에다가 이는 지워버리고요. 3인칭 단수형이면 OST 이렇게 나가니까, 1인칭 단수형이면 O로 떨어지고요. O로 바뀌고요. 2인칭 단수형이면 S고요. 3인칭 단수형이면 T가 붙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원형은 이래. 이래가 가다야 이래. 근데 이게 3인칭 단수가 되면 요게 IRE가 뭐로? 레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형. 이게 투에 해당하는 거니까. 투에 해당하는 건 없애고, 요게 뭘로 바뀐다? T로 바뀌는 거예요. I에 T가 붙는 거예요. 요게 된 거죠. It가. 그는 나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사람 나가다. 라틴어는 앞에 주어를 안 쓰니까. 그런데서 이게 앞에 X가 붙어서 exit, exit 이렇게 발음하죠. 아무튼 이게 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문제는 article하고 뭐가 같은 뜻인 거죠. 아이템이 같은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article이냐 아이템이냐는 뭐알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답을 팍 찍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체로 뭐50% 확률은 되는 거예요. 아이템이 답이에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 보면 답이 잘 나와 있어요. 아이템, about는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C와 D는 공통으로 들어갈 게 당연히 it예요. 자, 우선 어휘하고 표현을 볼까요? 자, 어휘하고 표현을 보는데, 자, be into는 아까 설명했죠. 푹 빠진. long lost은 장기간 행방불명어 이런 뜻인데, 장기간 못 봤다는 뜻이에요. 다 rumor was that 소문은 이렇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콤마 찍고 콤마 사용하고 that는 탈락시키면 삽입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 rumor was that절 그러면 소문은 that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콤마 찍고 나오면 소문에 따르면 이렇게 삽입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훅업은 성교하다, 섹스하다 이런 뜻도 되고, 만나다, 어울리다, 사귀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호크에 걸려서 사귀다가 그 다음에 섹스까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훅업은 그러면서 마약도 태고 그러는 거죠, 흔히. 그래서 마약 불법 제공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 scary, 무서운.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서운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at which point 나온 거죠? 원래
at the point를 at which로 바꾸면 콤마 찍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사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게 원래 기능이에요. 근데 관계 대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를 뭐로 바꾼 거죠? 위치로 바꿨는데, 이래서 이것을 바꿔쓰기의 관계사, 바꿔쓰기를 환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환원의 관계사 또는 요약의 관계사 그래요. 뭐 in which case, in the case를 in which case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약의 관계사라 그러는데, 이건 환원의 관계사라 그래요. 관계 대명사란 말은 일단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길이가 길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완전히 끊어서 강조하고 싶으면은 앞에 부분보다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 찍고 다음 문장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는 거는 연결하는 거, 관계라는 게 relate, relative, relate, 연결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오히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관계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배울 표현인 아이템을 한번 알아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하고는 생각하는 전혀 달리 제목이 부사라고 돼 있죠. 아이템이 원래 이거 뭐 원래 라틴어 발음은 이템이겠지만 영어로 이 단어가 쓰이니까 부사로 실제로 쓰여요. 발음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항목을 하나씩 셀 때마다 이것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like, 같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in a like manner,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이템이겠지만, 라틴어에서는. 이 아이템이 원래 영어로 와가지고요. 발음을 그냥 아이템으로 하면서 부사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명사의 뜻이 없었다는 거죠. 뭐를 집어넣으면서, 이것도 한 항목. 아, 이것도 항목, 거기 들어갈 거, 들어갈 거, 항목, 항목, 항목. 이거 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나중에 항목이라는 명사의 뜻이 뭐였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라틴어, 이건 몰라도 되는 얘기예요. 원래는 아이타예요. 아이타가, so 또는, so나 뭐, 다스나 똑같고, in this way,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식으로라는 뜻이 되면서 유사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밑에 어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어는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그 전치사의 의미를 단어의 뒤에다가 변화를 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야. 이거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뭐 라틴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있다 베로. 베로라는 건 베러티. 베리타스 서울대 아시죠? 베리타스 럭스 미아 그러죠? 베리타스 그게 진리고요. 그리고 베리타스 럭스. 럭스가 LUX죠? 럭스. 럭스가 빛이고. 럭스. 뒤에서 꾸미는 건 미아. 미아가 다시 나의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빛 그런 건데, 여기서는 있다 베로 그러면 베로가 출을이고요. 소우가 뭐라는 거죠? 이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딱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출을이 소우, 정말로 그렇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스하고 비슷한 뜻으로 사용이 돼요. 같은 뜻은 아닌데. 라틴어가 이렇게 한 단어로 딱 되는 예스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대충 두 개의 되는 단어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건좀 있어도 하나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요.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아이템을 배워보기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뭐, 그거는 아이템이 뭐 어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an item이라는 표현이에요. an item이라는 표현. 이 아이템이라는 게 모음인데 맨날 언이 붙어서 사용이 돼요. 이 표현의 특징은. 그래서 육체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
사이좋게 붙어 다니는 연인, 이런 거죠. 이게 어원은 알려진 바가 없대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고 얘네들이 조사해봤는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근데 뭐, 자전 영어는 뭐든 간에 우리말로는 뭐라는 걸로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이 바늘의 구멍을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뭐 사실 육체 관계도 뭐 그런 연관성이 조금은 있는 거죠. 아무튼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는 항목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뭐 제가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 우스갯소리라면 원앙 바퀴벌레? 원앙새 같은 부부다 이런 거죠. 근데 붙어 다니는 원앙 바퀴벌레냐 뭐 이런 얘기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예문이 재밌어요. 미스터 맥앤 미스 치즈. 치즈버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맥도날드 거죠. 맥도날드. 옛날에 미국 가보면 그래요. 맥도날드가 먼저 가게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맥도날드 뭐 다른 그 회사 있죠? 그 근처에다가 내요. 그리고 이제 몰 같은 데 가면 그런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좀 원래 좀 유명하죠. 그 옆에 버거킹도 만들어 놓고 좀뭐 그렇게 해놓고 그냥 좀 싸게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뭐 자기가 뭐 그것까지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미국의 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내가 이리저리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미스터 맥과 미스 치즈인데 이 고기에 뭐가 딱 붙어 있는 거죠. 치즈가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이야기가 얼마나 좋아요. 언 아이템이다. 이거 붙어 다니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미스터 맥과 미스 치즈는 붙어 다니는 원앙 바퀴벌레다. 저도 농담해 봤어요. 이 문장 자체가 농담기가 있는 문장이 돼서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쓰는 해볼까? So, are you and Amanda? 자네와 아만다는 an item. 연인이야? 연인 사이야? 그런 거죠. 저는 셀리 아프리컨 투리스트인 자주 보여. 함께 있는 게 요즘 걔들 사귀냐? 이러는 게 걔들 사귀냐? 이게 Are they an item? 이렇게 되는 거네. 둘이 사귀냐? 지금 사귀는 사이야? 이런 거죠. Andy and Becky met a club. 클럽에서 만난 거예요.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And almost immediately. 즉시, 거의 즉시, an item. 연인이 된 거예요. 연인 사이가 된 거예요.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그것도. 아, 지난주에 they decided to get married.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Everything happened in a rush. 서둘러서. 일사천리로 그들에게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일어났어 이런 거죠. 자, 좀더 내려가야 되겠죠. 제가 이게 줄칠기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요. 그래도 뭐 하여튼 좀 내려가 보죠. 문장이 뭐 하나 더 있으니까 그 해보죠. They have been an item for quite some time now. 이제 한참 동안 사귄 지 한참 됐어. Do they have any plans to get married soon? 곧 결혼할 계획이라도 뭐 있는겨?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제가 저기 뭐예요. 어반 딕셔너리를 찾아보니까, 저도 이건 몰랐던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길래 한번 적어본 거예요. Once items 이렇게 됐을 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붙는다는 의미예요. 아이템은. 붙어서 항목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붙어 있는 것도 뜻해요. Private places, 은밀한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ude, 짜샤, don't touch my items. 나한테 붙어 다니는 거. 내 은밀한 부위 건드리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죠. 은밀한 부위라는 게 뭐겠어? 가슴이라든가, 뭐 고추라든가, 뭐 아니면 뭐 등등이겠죠. 그랬더니 sorry, it was an accident. 사고였어. 이런 거죠. 뭐,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겠죠? 사고였어. 이런 거죠. 자, 좀더 내려가 볼까요? 자, be all about. 저번에 한번 다뤘던 건데, 여기 그대로 옮겨놨어요. 복습 삼아서 한번 더 다뤄보기로 하죠. 뭣뭣이 최고다. 전부다.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To be focused on someone or something is the subject of topic.
토픽이나 주제로서 뭐뭐에 집중하다 이렇게. 이 다큐는 올은 앞에 붙는 거라 그랬죠. 다 패션 인더스트리, 패션 업계에 관한 것이야 이런 거죠. 다음에 to be completely preoccupied with 미리 차지된 거예요. 스스로 뭐뭐에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제기되면서 쓰면 she's all about herself. 그녀는 항상 자기 생각뿐이야 이런 거죠. So I doubt she even heard a word you said. 네가 말한 거 한마디도 들었다는 것조차 의심스러워 이런 거죠. 그다음 to be passionate about or very much in favor of. 누구를 찬성하거나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죠. As like one. 나도 하나죠. I'm all about getting free stuff. 이렇게 stop S 안 붙여요. Getting. 그러면 공짜 물건들. 이렇게 복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공짜 물건들. 여기 뭐 제가 공짜 물건 단수로 했지만 뭐 공짜 물건들이에요. 근데 뭐 우리말만 굳이 공짜 물건들 안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죠. 공짜 물건 없는 거 나도 좋아해. 이런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 never liked them as a group. 그룹으로는 걔들 좋아한 본 적이 없어. 만, I'm all about their solo. 솔로로 프로젝트 한거 있잖아. 솔로로 앨범도 나온 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거죠. 그 다음, today. 오늘은 모든 게 좋은 근처야. 다른 거하고 상관없어. 다 존 근처야. 그러니까 존이 제일 중요해. 그런 거죠. I know what this is all about. 이게 뭐다 뭐에 관한 것인지 알아. 이런 거죠. This is all about. 이 모든 게 너에 관한 거야. 네가 중요해서야.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모든 게. 이거 밑에 우향전이라고 해놨죠. 우향전이. Right dislocation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일단 this로 한번 얘기해 놓고요. 얘기해 놓고 이것만 갖고 문장이 완벽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콤마 찍고 밝혀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중요해서야. 그래 놓고 다시 한번 해 주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하고 이렇게 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I'm all about taking it. 그거를 the next level, 다음 단계로 올려놓는데, 온몸이 내가, 나의 모든 것. 온몸이 태세로 뭉쳐있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도 훌륭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엔, 본문에 나온 거죠, 이게. It was always just는 딱이죠. 딱! 너에 관한 거야. 너가 중요한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lose it이라는 표현 알아보죠. lose it. 이게 뭐, 맨날 it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it가 맨날 나와요. 표현법으로 외워야 돼. 자제력을 잃다, 감정을 못 이기다, 또는 기분이 이상해지다. 그 다음에 화를 내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토하다는 거는 제가 예문도 못 구했고요. 별로 잘안 쓰는 표현 같아요. 첫 번째 뜻은 to suddenly become unable to behave or think sensible. 상식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지를 못 unable 못하게 되다 이런 거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e. 나한테 뭔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I just lost it. 그냥 러시 그냥 이상해졌어. 제정신을 잃었어. 그냥 이상해졌어. To suddenly become angry. 제정신을 잃은 것도 되고 뭐 화를 낸 것도 되죠. It seems amazing. 아, 놀라운 것 같아. 이때는 가져오고요. 진주원은 대체로 이해하겠죠. 두 문장을 끊어서 해봤어요. 놀라운 것 같아. 이 모든 세월 동안 in the public eye 대중의 눈앞에서는 She's never, 한 번도 공개적으로 lost it. 화를 낸 거겠죠. 이상해진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뭐 다시 쭉 올라가 보죠. 쭉 올라가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좀더잘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기로 하죠. 다시. 어떻게 있냐? 처음에 쭉 나오고서요. 여기죠. 여기. actually 이렇게 되는 거죠. on이 맨날 붙어서 나와요. an item. 푹 빠지다. 이것도 낫잖아. 푹 빠지다. 근데 좋은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한 거죠. 아, 14살 꼬마들이 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원앙 바퀴벌레와 같은 연인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14살짜리들이 무슨 연인이에요. 그냥 친구지. 그런 거예요. 그다음 쭉 내려가서 It was always 항상 just about her.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자신이 중요했다. 그런 거죠. 그래갖고 여기 뭐예요? 내가 노라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점 찍고 넘어갔잖아요. 분리된 관계사, 그리고 환원의 관계사, 즉 바꿔쓰기 관계사. 여기 until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 point라는 명사로 at the point. 지금은 at the point를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써요. 연결하면서도 that라는 더라는 그런 걸로 연결하기보다 꽉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땡겨 놓고서요. 분리는 시켰지만 그래도 연결 관계가 더 강해진 거예요. 덜을 쓴 것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점 찍고 또 분리를 시킨 거예요. apparently 남은 it appears 대신에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덤프 당한 거죠. 덤프 추락에 던져버려진 거예요. 덤프 된 거예요. 그래서 made him 어떻게 하게 된 거죠? lose it. 화를 나게 한 거죠. 열나 열받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나날들을 다 모만했다는 거죠. 같이 놀러 갔다 버리고 갔나 봐요. 채웠나 봐요. 그래서 나머지 나날을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를 보고 또 보고 그랬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왜 제가 이거를 표현에다가 집어넣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겠죠. 아이템은 뭐 어휘긴 어휘인데 거의 이게 표현에 가깝다는 거죠. 표현에가 사기냐 뭐하냐 이럴 때 쓰는 그런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어휘에다가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